제목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잊지 못할 아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삶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아버지라는 글입니다. 그럼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색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난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세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세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두 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열 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뒤통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감사를 드리는 가정의 아버지가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한 남편이 중얼거리는 아내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우리를 위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숨겨진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 나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빈자리가 생긴다면 제 아내는 많이도 울 것만 같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때가 오기 전에 감사하며 더 잘 섬겨야지 이제부터 더 많이 아버지로 인하여 늘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곁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힘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장 파울은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백 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세상에는 아주 많은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의 아버지는 다른 모습과 다른 환경을 지녔을 테지만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존중받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가장이 되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사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라는 자리는 거저 저진 같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834회가 나옵니다. 구약 779회 신약 44회 글 중에는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최상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 그 어떤 경우에도 힘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소중합니다. 생명능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분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그 이름 아버지, 소중한 그 이름 아버지,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